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발리에서 열린 WTO 강요회의 계기에 12월 3일, 4일간 개최된 제7차 한호주 FTA 공식 협상 결과와 연이어서 12월 4일날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측은 제7차 FTA 공식 협상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오늘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한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FTA의 주요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주 FTA 협상은 2009년 9월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0년 5월까지 5차례 공식 협상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5차례 공식 협상을 거치면서 ISD 조항의 한호주 FTA상 반영 여부와 상품 양호 수준에 관련해서 양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공식 협상이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3년여 중단되었던 한호주 FTA 협상은 금년 9월 호주의 신정부 출범 이후 호주 측이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에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협상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공식 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을 대폭 좁히고 12월 제7차 공식 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오늘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주 FTA 협상은 양국 모두 금년 새 정부 출범 이후 타결한 첫 번째 FTA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서도 산업형 통상체제를 구축한 이후 타결된 첫 번째 FTA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육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육국으로서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 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관 교육이 2007년 180억 불 수준에서 2012년 322억 불로 급증하였으며 우리의 대호주 투자도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대호주 전체 투자의 79.3%인 118억 불이 동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한호주 FTA 체결 시 양국 간 교육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계 강화가 기대됩니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품시장 접근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5년 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8년 내 수입의 기준 92.4%를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쌀 등의 양어 제외, 소고기 15년 등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농산물 세이프카드 등을 통하여 우리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체결한 FTA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적시 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호주 시장 진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호주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76.6%에 대해서 현행 5% 관세의 적시 철폐를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호주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주심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한 호주 FTA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ISD 조항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한미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대호주 자원 에너지 분야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해 역외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문화협력 분야에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체계를 통해서 한호주 양국이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에 대해 각각 지향적건 관련 제도상의 혜택을 보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양국이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서 향후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사분기 중에서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의 한글본으로 번역 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호주 FTA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늦어도 2015년 1월 1일에는 한국 호주 FTA가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과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성명하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코리아헤럴드 배현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ISD 관련입니다. 수년 전에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효된 한미 FTA도 아직까지 ISD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동안 ISD 예외국의 대표적인 예인 호주가 ISD에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혹시 이게 한미 FTA ISD 논쟁도 조금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는 호주가 우리나라 교역 순위로는 굉장히 높기는 한데 구조로 보면은 수출보단 수입이 특히 농산물 수입이 가장 큰 구조입니다. 다른 FTA 발효국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호주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했을 때 실익이 얼만큼 있을지 다른 FTA 체결국들과 비교해서 그만큼의 실효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ISD 조항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관련된 부분은 또 협상을 담당했던 수석 대표와 또 분과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D 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ISD 조항은 한미 FTA가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외 투자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그 FTA 협상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그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칙 측면에서 우리는 호주에 자원 에너지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ISD 조항이 꼭 필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호주도 한국 입장을 공감을 하면서 ISD 조항을 협정문에 넣는 것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산물 우실정 하시죠. 네. 통상교섭실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이제 협상이 불가피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미 FTA 수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 양보를 하지 않고 일단 저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저 손해본 협상은 아니고요. 반면에 자동차 쪽은 저희가 FTA 사상 처음으로 즉시 철폐를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철폐도 전체 자동차의 76.6% 우리 주력 수출 가솔린 소형을 또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이익이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 우리 김 국장님 또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이번 결과를 봤을 때, 한 호주 FTA 협상 결과는 농산물 분야에서 그 한미나 한EU FTA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려했던 그런 피해는 안 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정확한 본 협상 결과를 놓고 정확한 피해 예측을 한 다음에 관련된 그 보완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예, 장관님, 서울경제 윤홍호 기자입니다. 그 예. 호주하고 FTA에 있어서 그 쟁점이 됐던 게 IS3 부분도 있었지만 소고기 관련해서 호주 쪽에서 소고기를 미국만큼 좀 개방해 주기를 원했고 우리는 그만큼은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소고기에 대한 양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미국하고 비교해서 소고기엔에 대한 양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았고요. 그런데 최종 타결은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15년 선형 철폐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 FTA는 2012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한 호주 FTA는 그 이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 부분 지켰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예. 이건 TPP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가셔서 이제 예비 양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뭐 성과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칙적으로 그 한국의 관심 표명에 대해서 제가 접촉한 그런 대부분의 그 TPP 참여국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TPP 그 참여 여부는 12개 TPP 협상 참여국과 개별적인 그런 예비 협상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지금 TPP 협상과 관련해서 가입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여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영연방 3개국과의 그 FTA가 또 재개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호주는 이제 타결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TPP 참여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아, 예,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 조재인데요. 그, 지난번에 뉴질랜드가 협상 재개를 선언, 이제, 그, FTA 협상 선언을 했는데,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본하고 멕시코도 뉴질랜드하고 같이 이제, 뭐, 협상 단계가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이번에 혹시 가셔가지고, 뭐, 일본, 멕시코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협상, 테이블에서 그 양자 FTA가요. TPP랑 관련해서 뭐 우리 양자도 협의를 좀 진행하자 그런 얘기가 혹시 진행이 됐는지. 예, 일본 대표는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멕시코는 그 잠깐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멕시코 그 통상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 한국의 그 TPP 참여에 대해서 환영을 했고, 예비 양자 협의는 12개 나라 회의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예. 우선은 영연방 그 3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공식적인 양국 간의 그 통상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멕시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정도 저희가 했고, 이제 토요일 7일부터 또 TPP 강요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계기에 해서 또, 우리 측에서 나머지 협상 참여국과 이렇게 그 비공식 그 예비 협의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그 FTA도 좀 곧 타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견을 좁혔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면 오늘 장관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